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 이 앞에 있는 S9000 시리즈 보이시죠? S9000 프리미엄. 아, 면도기는 필립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필립스죠. 필립스 면도기로 깔끔한 하루, 피부 보호를 또 잘해주는 필립스 면도기와 함께. 에, 또 이게 무선 충전도 됩니다, 요즘은. 네. 예, 면도기가 뭐 꽂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선 충전입니다. 아, 무선 충전? 네, 그냥 얹어놓으면 됩니다. 네, 핸드폰이랑 똑같습니다. 네, 점점 발전하고 있는 필립스 면도기로. 확실하게 깔끔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다 깎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ETF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후에 재택근무여가지고 집에 있다 왔습니다. 아유, 재택근무 네. 말씀을 하시죠. 아유, 아닙니다. 늦는 줄 알고 정말 식겁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좀 쉬셔야 되는데. 네, 네, 네. 여튼 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그래도 재택근무고 어쩌고 간에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필요한 정보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이 또 만기일이었으니까 만기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네. 야, 뭐 ETF 하시는 분이 왜 만기를 왜 얘기하냐?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TF가 대표지수 중심으로 ETF가 형성되어 있고 네. 또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 선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시면 네. 대표지수 중심으로 ETF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자, 오른쪽 그래프 잠깐 보시면 만기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게 장중에 지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만기 효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기 효과다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선으로 나와 있는 요때 움직이는 즉 장 마감 동시효과 직전 지수와 그리고 종가 간의 괴리 이때 발생하는 매매들을 소위 말해서 저희는 종가 매매 또는 동시효과 매매라고 부르는데요. 요때 발생하는 매매를 저희는 만기 효과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감 동시효과 전 들어갔던 지수 때보다 종가가 좀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마녀의 심술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기 효과는 뭐 마녀의 날이다 이런 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가에 좀 밀렸습니다. 지수가 종가에 좀 밀렸기 때문에 종가에 어떤 매매가 발생했는지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프로그램 매매가 투자자별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물 매매 코스피에서 투자자별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와 현물 매매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식과 선물 또는 주식과 합성 선물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 날인데 네.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나 합성 선물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기일에는? 없죠. 없죠. 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물이나 합성 선물 포지션은 종가로 정산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네. 저는 뭐만 정리하면 되냐면 주식 포지션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 날에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도 비차익 거래 즉 제가 뭐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기일에는 비차익 거래도 옵션이나 선물 부분을 매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만기일에는 비차익 거래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만기일에 발생한 비차익 거래는 껍데기는 비차익 거래지만 차익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오늘 예, 프로그램 매매 역시나 아니야 다를까 우리 금융투자가 1,500억 정도 비차익에서 순매도를 했고요. 174억 차익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제가 방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만기날 이루어지는 비차익 거래는 껍데기는 비차익 거래지만 실제로는 차익 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합쳐서 1,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등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 투자주체로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기금 등은 프로그램 매매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때는 현물 매매로 눈을 돌리셔가지고요. 오른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물 매매 보시면은 연기금 등이 오늘 현물 매매에서는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연기금 등도 차익 거래로 신고되지 않은 이유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종가에 선물 매매는 안 하고 주식 매매만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현물 매매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개를 합치면 금융투자 1,600억 그리고 연기금 등 1,700억 합쳐서 3,000억 원 이상이 오늘 만기 효과 만기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줬냐? 누가 받아줬냐? 딱 보시면은 아마 답이 나오실 건데요. 외국인들이 받아줬습니다. 외국인들이 3,700억 정도 현물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 거래로 2,500억 순매수하고 차익 거래로 12억 순매수를 하면서 금융투자와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외국인들이 거의 다 막아주면서 물론 완벽하게 막아주진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모자랐기 때문에 종가에서는 조금 소폭 밀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 물량들을 예상해서 너희들 이 정도 때릴 줄 알았어. 내가 좀 저가로 한번 먹어. 그러니까 저가로 막아주마. 뭐 그러면서 오늘 만기 효과가 연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오늘 금융투자에서 1,600억 나왔으니까 앞서서 박 전무님 말씀 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융투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구나.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외국인들이 3,700억 샀기 때문에 현물시장에서 아 외국인들이 드디어 한국시장에서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만기 메커니즘과 연계된 계산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디렉션 즉 방향성 있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금융투자나 연기금 등에서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쪽 투자 주체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우리의 속을 썩일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만 더 예언해드린다면은 시장이 조금만 강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금융투자나 연기금 등 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만기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어서 ETF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ETF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확실히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과거에 만기날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굉장히 많이 튀었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 또는 그냥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시면은 뭐 오늘 장이 좀 빠졌으니까 곱버스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조금 적게 거래가 됐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거래가 적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 또는 오늘 변동성이 안 좋았 변동성이 튀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차익 잔고가 계속 우리 속을 썩이니까 아 그래도 잔불이 남아 있겠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물량들이 있겠지. 그러면서 좀 조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ETF에 좀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많이 오른 업종이나 많이 빠진 업종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 오른 업종은 경기 소비자라든지 여행 레저 소위 말하는 좀 리오프닝 주식들이 뭐 많이라고 표현해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살짝 올랐고요. 네. 반대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타이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ETF다 보니까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뭐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산업 뭐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 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크래프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펄어비스도 좀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뭐 최근에는 위메이드가 좀 속 썩였는데 위메이드가 속을 안 썩이니까 크래프톤이랑 펄어비스가 좀 속을 썩이면서 전반적으로 네. 뭐 게임 관련된 또는 K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대표가 직접 뭐 유튜브인가 어디 저 출연을 해서 네. 최근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시청자들이랑 그 주주들이랑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그렇죠. 네,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괜히 뭐 이 뉴스 저 뉴스 어디 찌라시 뭐 이런 데서 이상한 얘기 들리는 네.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 대표가 책임지고 네. 이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저희 그 코덱스 단톡방에 그 오스템 그 재무 팀장님이 2020년부터 뭐 고유 자금으로 주식 운용을 좀 많이 하셨다라는 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 네, 뉴스를 보니까요. 뭐 거래액이 예, 뭐 2020년 조단이던데. 예, 2020년 4분기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나이백, 텔콘 RF 제약, 삼성물산 뭐 이런 것들을 뭐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2021년 1분기에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CS 윈드, 효성중공업, 금호석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대요. 아마 네. 회사 자금으로, 회사 고유 자금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공교롭게도 뭐 2018년 3분기에 뭐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사셔가지고 네. 뭐 수익을 좀 보셨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좀 주식 트레이딩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뭐 같은 맥락으로 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좀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얘기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뭐 오늘 또 한 가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어제 차이나 과창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화면 잠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개인들이 어떤 ETF를 순매수 많이 했는지 한번 뜯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뭐 차이나 전기차 이런 것들을 좀 샀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리즈너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3위, 오늘 개인 순매수 3위가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이었고요. 그리고 한 7위 정도 되나요? 7위가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이었어요. 아, 요즘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과창판 그러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다. 제가 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개인 고객들한테 설명해야 되지? 뭐 중국의 나스닥?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종목을 뜯어봐도 알만한 종목이 없어요. 알만한 종목이 없어요. 저도 종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창판 ETF들도 많이 사셨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이게 타이거 건데요. 가격 한번 봐주세요. 가격. 타이거랑 코덱스는 기초지수도 똑같고 합성 방식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야 정상이거든요. 타이거는 9,740원, 260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9,890원. 네, 내리긴 했는데 오늘 스타 50 지수가 좀 내렸기 때문에 둘 다 내리긴 했는데 코덱스랑 타이거가 가격 차이가 발생했어요. 네. 네, 네. 이거 ETF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거를 제가 뜯어서 제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시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항상 공시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시를 보시면 여기 타이거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ETF 공시인데요. 본 ETF의 첫 수합 계약은 12일 기초지수 종가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상장했으니까 13일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합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해당 수합은 결제일은 14일, 내일이죠. 내일까지 종목 코드가 발급되지 않아서 PDF의 수합 내역에 업로드가 어려워져서 종목 코드가 발급되기 전인 금일 공시 PDF에 해당 익스포저를 기초지수 구성 종목 익스포저로 취하나요 업로드 되게 어렵죠.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날짜가 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오늘 상장하게 되면은요 회사마다 좀 틀려요. 그 저희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T-2일 네. 그저께 네. 종가 기준으로 수합 계약을 맺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수합 계약을 맺으니까 네. 어제 스타 50 지수의 등락이 올랐거든요. 네. 그게 반영된 거예요. 근데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에 따르면 12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합 계약을 맺다 보니까 네. 오늘 스타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코덱스는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수합 계약을 맺다 보니까 네. 어제 네. 상승분이
반영됐다가 오늘 하락분이 반영되니까 덜 빠졌고요.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로 수합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예, 오늘 스타지수 스타 50 지수가 빠지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똑같은 벤치마크인데 이틀 전하고 하루 전 이렇게 되면 이틀 전 지수가 마이너스 2%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지수가 플러스 2%가 올랐으면 하루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하루 뒤에 반영되는 거를 사고 그 이틀 전 걸 보면서 그게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요걸 차근차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해외 종목형 ETF 같은 국내 종목형 ETF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공식처럼 T-3일이에요. T-3일 종가 가지고 그 PDF를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사서 T-1에 납입하고 상장하고 그렇게 FM적으로 좀 그 가격이 그러니까 ETF 상장 로직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외 종목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붙이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약간 좀 널찍하게 벌려가지고 그 기준가를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해당되는 또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LP들한테는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LP들을 위한다면은 좀 급하게 좀 붙여가지고 기준가를 만들어서 가격 변동을 최대한 없애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T-2일 또는 T-3일 기준가로 해서 ETF, PDF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기준가를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금 박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제 날짜 기준으로 그거를 형성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 이런 앞으로 이렇게 해외 종목형 ETF들이 좀 많이 생길 거니까 혹여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똑같은 지수를 쓰매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럴 때 좀 오해를 좀 줄이고자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뭐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듣다 보면 감이 이게 점점 옵니다. 자주 좀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뭐 계속 꼬박꼬박 챙겨 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야, 하루에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솔직히 두 ETF의 가격 차이라고 해도 1% 정도 차이 난 거거든요. 이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패시브 즉 기초지수를 꼬박꼬박 쫓아가는 게 미덕인 사람들한테는 그 1%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목 놓아서 외치는 내용입니다. 목 많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 흐름 좀 살펴봤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은 제가 최근에 뭐 좀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희 그 액티브 자산 운용의 민수아 상무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죠? 상무님이랑 어떤 ETF를 내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수아 상무님 생각이 좀 고배당이라든지 뭐 아무 금리가 오르긴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니까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뭐 고배당이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ETF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뭐 리츠 관련된 ETF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메타버스에서 불을 창출하는 방법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